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약제 백수오입니다. 2년 전 이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했고 최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는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동 양녕시장. 약재상마다 말린 백수오 뿌리를 팔고 있습니다. 백수오 가루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용법을 묻자 끓이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부작용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쥐 실험을 통해 내린 평가를 보면 백수오를 4시간 끓여 추출물을 먹을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쥐에게 90일 동안 매일 분말을 먹인 결과 체중이 절반으로 줄거나 심장 독성과 이상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죽는 쥐까지 나왔습니다. 백수오 분말과 환제품을 표시 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동안 최대량을 섭취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백수오 분말과 환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지만 느슨한 단속 틈을 타 버젓이 팔리는 겁니다. 다 환하고 가루를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주시면 금방 돼요.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과 환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